202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개막을 앞두고 준비 작업이 한창입니다. 순천시는 설 명절을 맞아 직접 귀성객을 만나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설 연휴 기간 광주 전남의 교통량이 지난해보다 2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로나19의 영향력이 감소한 탓으로 풀이됩니다. 설 연휴 기간 기상 여건은 악천후가 예상됩니다. 연휴 마지막 날은 눈 소식이 있어 귀경길 안전사고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여수시가 민선 8기 일자리 대책을 내놨습니다. 구체적인 계획과 과제를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전남 뉴스입니다. 202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가 세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노관규 순천시장과 시민들이 설 명절 귀성객들을 직접 만나 2023 박람회 홍보에 적극 나섰습니다. 보도에 서경 기자입니다. 설 명절 연휴를 하루 앞둔 20일. 고향을 찾은 귀성객들로 순천역이 붐비기 시작합니다. 노관규 순천시장과 주민단체는 순천역을 찾은 전국 귀성객들을 마중하며 2023 순천만 국제 정원 박람회 홍보에 나섰습니다. 2023 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순천을 남해안권 관광 중심 도시로 만드는 데 보탬이 되려는 마음에서입니다. 고향을 방문해 주신 향후 여러분들 그리고 순천에 오신 관광객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순천시장입니다. 올해 4월 1일은 정원박람회가 열리는 날입니다. 그때도 다시 한번 꼭 순천에 오셔서 순천이 그동안 준비한 것들을 함께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2023 순천만 국제 정원박람회 준비 진행률은 이제 80%를 넘겼습니다. 박람회의 주제는 정원에 삽니다로 정했습니다. 주제처럼 순천의 도심을 정원으로 바꾸는 작업이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오천 그린 광장은 사계절 잔디로 뒤덮이고 경관 조명 공사가 한창입니다. 국가정원 안에 조성되고 있는 실내 정원과 시크릿 가든도 완성을 코앞에 뒀습니다. 관광객들이 정원 안에 1박 2일을 머물며 정원의 밤과 새벽을 감상할 수 있는 가든 스테이 체험은 숙박시설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정원 체험 선박인 정원 드림호는 5대 가운데 4대가 건조됐습니다. 모든 시설물 공사는 3월 10일까지 완성하고 15일부터는 운영 전반을 점검하는 절차에 들어갑니다. 박람회는 80% 정도 진행이 됐고요. 이번 설 연휴도 우리 쉬지 않고 준비를 할 겁니다. 걱정하시지 않게 잘 준비하겠습니다. 깜짝 놀라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모습의 정원을 선보이고 정원 산업의 발전 방향을 제시할 2023 순천만 국제 정원 박람회. 오는 4월 1일부터 순천만 국가정원과 습지, 도심 곳곳에서 7개월 동안 펼쳐집니다. 헬로TV 뉴스 서경입니다. 순천시가 2023 순천만 국제 정원 박람회 키즈 가든을 깜짝 공개했습니다. 국가정원 키즈 가든은 2헥타르 규모의 잔디 광장으로 아이들이 자신의 미래를 그려보고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응원하는 공간입니다. 국가정원 한편의 자리에 있던 바위와 고염나무도 키즈가든으로 옮겨졌습니다. 순천시는 수백 년 된 바위와 고목이 아이들의 꿈을 지켜보는 모습을 그리며 정원을 조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와 목포시, 목포대학교가 설 명절을 맞아 귀성객들에게 의대 유치의 당위성을 알렸습니다. 새 기간은 20일 목포역에서 고향을 찾은 귀성객을 대상으로 의대 설립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열악한 지방의 의료 현실을 개선할 수 있도록 모두 한 목소리를 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목포대는 의대 설립의 당위성을 알리는 각종 토론회에 참여하거나 회의를 개최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영향력이 감소하면서 고향을 찾는 귀성객이 늘 것으로 보여 광주와 전남의 교통량도 덩달아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도로공사 광주전남본부는 설 연휴 기간 하루 평균 예상 교통량을 지난해보다 25% 증가한 35만 6천 대로 예측했습니다.
교통량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시기는 설 당일로 최대 46만 대의 차량이 이동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귀성길은 설 당일 하루 전인 21일 아침 9시부터 낮 2시까지, 귀경길은 설 당일인 22일 정오부터 오후 6시 사이에 교통이 가장 혼잡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설 명절 연휴 기간 광주와 전남은 대체로 흐린 날씨를 보이다가 마지막 날인 24일에 눈과 함께 강추위가 찾아올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기상청은 귀성길이 시작되는 20일과 21일 다소 구름이 많고 일부 지역은 눈이 날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설 당일인 22일은 대부분 지역에서 비나 눈이 내릴 것으로 보이지만 적설량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휴 마지막 날인 24일은 눈구름대가 유입되면서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양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수시가 민선 8기 일자리 대책을 제시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지역에 특화된 신산업을 육성하고 정부와 기업, 교육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는데요. 감소세를 보이던 취업자 수를 끌어올리고 청년 인구 유출을 막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송하영 기자입니다. 여수시가 민선 8기 일자리 대책을 수립했습니다. 오는 2026년까지 일자리 5만 개를 창출하고 고용률을 7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여수시는 제조업과 관광산업의 확장뿐 아니라 컨벤션 전문기구를 설치하는 등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는 데 집중할 방침입니다. 구직자의 일자리 수요를 토대로 맞춤형 인력을 기업에 공급하기 위해 유관기관과의 고용협력체계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해양, 관광, 외교산업 등 지역 특화 자원을 활용한 지역 맞춤형 일자리 사업 추진과요, 기업 투자 유치 등을 통한 민간 일자리 창출로 인한 그런 자생적 일자리 환경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여수시는 지역 경제의 근간이 되는 청년들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정책에도 주목했습니다. 여수의 경우 지난 10년 동안 해마다 청년 2천여 명이 지역을 떠났고,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전체 취업자 수 역시 감소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수시는 청년 정책 담당 부서를 두 곳으로 늘리고 청년을 대상으로 한 직업 능력 개발 훈련과 창업 장려금 지원 등을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청년의 좋은 아이디어와 혁신적 기술이 또 사업화될 수 있도록 경험과 자본이 부족한 청년 창업자들에게 재정 지원을 확대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맞춤형 컨설팅 지원 사업 들이 있습니다. 올해 좀 사업비를 좀 더 확대해서 강화해서 추진할 계획이고요. 전문가들은 이 같은 지자체 일자리 정책이 단기간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고용률을 반짝 높이기보다 특화 산업 인력이 지역에 오래 머물 만한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는 겁니다.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뭐 교육적인 부분, 뭐 문화적인 부분 여러 가지 부분에 의해서 5년 내 떠나게 돼요, 다. 그 사람들을 3년, 5년, 10년 동안 잡아넣게 하기 위해서는 프로페셔널, 전문가가 필요하고 그 전문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지자체 산업구조에 가장 적합한 그러한 사람들을 유인할 수 있는. 침체된 고용시장을 돌파하기 위해 새로운 일자리 시책을 마련한 여수시. 민선 8기 일자리 대책이 효과를 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TV 뉴스 송하영입니다. 해양수산부가 공모한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에 전남 17개 지구가 선정돼 사업비 1,41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규모로 시군별로는 신안이 세 곳으로 가장 많고 고흥과 무안, 진도와 해남이 두 곳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여수와 순천, 보성, 강진과 영광, 완도도 각각 한 곳이 선정됐으며 해당 지구는 앞으로 어항시설과 정주여건 개선 사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전남도가 설 명절을 맞아 에너지 절약 등 저탄소 생활 홍보에 나섰습니다. 전남도는 무안과 순천 지역 전통시장에서 온실가스에 의한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알리고 저탄소 생활 필요성을 홍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일상에서 지킬 수 있는 수칙으로는 사용하지 않는 전기 플러그는 뽑고 가족 선물은 친환경 제품으로 구매하기, 성묘할 때 일회용품 사용하지 않기, 자가용 운행 시 경제 속도 준수하기 등입니다. 전남 영암에서 2023 설날 장사 씨름 대회가 열려 관중들의 방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설날 장사 씨름 대회는 개막 첫날인 지난 19일 매화와 국화, 무궁화급 예선전과 여자부 단체전 예선이 치러졌고
이틀째인 20일에는 앞선 여자부 경기 4강전과 단체전 결승에 이어 태백급 예선전이 진행됐습니다. 개최지인 영암군은 지난 2017년 민속 씨름단을 창단한 뒤 지금까지 장사 51번, 단체전 7회 우승 등 62번의 우승을 차지한 만큼 이번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내겠다는 각오를 내비쳤습니다. 설날 장사 씨름 대회는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는 24일 백두장사 결정전과 3, 4위전을 끝으로 대단원에 막을 내립니다. 3년 만에 코로나에서 자유로운 설 명절을 맞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고향 대신에 해외로 떠나는 여행객들도 급증했다고 하는데요. 해외 대부분 나라의 입국 규제가 풀렸고 또 방역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여행을 자유롭게 떠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한 온라인 여행사에서 조사한 올해 설날 연휴 트렌드를 좀 살펴보면 지난해 연휴 대비 해외 패키지 여행 이용률은 3,187%, 항공권 이용률은 3,135%나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항공 노선별로는요, 일본이 절반에 가까운 48.7%, 그리고 동남아가 36.7%, 대양주가 5.5% 순이었는데 짧은 연휴 기간을 활용해서 해외 근거리 지역 여행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입니다. 인천공항에만 설 연휴 기간 하루 평균 12만여 명의 여행객 발길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는데요. 지난 설보다 13배나 많은 수치입니다. 이렇게 고향 대신에 해외 찾는 여행객들이 크게 늘었는데 고향에서 자녀를 기다린 부모님들 계시다면 조금은 서운한 마음도 들 것 같습니다. 부모님께도 안부 꼭 전해주시고요. 가족과 함께 따뜻하고 행복한 설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한국 전쟁 당시 전남의 8개 시군에서만 4만여 명에 달하는 민간인 희생자가 발생했다는 용역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라남도가 의뢰한 연구 용역 결과를 보면 전체 희생자는 4만 12명으로 집계된 가운데 영광이 2만 5천여 명으로 가장 많았고 영암 7,600여 명, 함평 3,300여 명을 비롯해 신안과 무안, 해남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도는 나머지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2차 연구 용역 과정을 거쳐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를 집계한 뒤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근거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전남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연일 1,000명 안팎을 기록하는 등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남은 지난 19일 22개 시군에서 1,087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신규 확진자 가운데 11%는 요양 관련 시설 24곳에서 발생했고 사망자는 없었습니다. 광양항 컨테이너 부두 임대료가 오는 2026년까지 동결됩니다. 여수 광양항만공사는 항만위원회를 열고 임대료 체계 개선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앞서 진행한 연구 용역 결과 현행보다 임대료를 19% 인상하는 협상안이 나왔지만 여수 광양항만공사는 물동량 증대가 최우선 과제인 만큼 임대료를 동결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고흥군이 봄철 영농기를 대비해 가뭄 대책을 조기 시행합니다. 고흥군은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이달부터 웅덩이와 저수지를 준설하고 관정 개발과 양수장 설치에 나설 계획입니다. 또 용수로와 배수로 등 소규모 시설 63곳도 정비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고흥군은 앞서 국도비를 포함한 사업비 69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목포시가 지역 관광의 정체성과 상징성을 담아낸 브랜드를 개발하고 선호도 조사에 나섰습니다. 목포시는 오는 31일까지 시민을 비롯한 전문가나 관광업계 종사자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기로 했습니다. 선호도 조사는 목포시 홈페이지의 설문조사나 목포역과 버스터미널, 해상 케이블카 승강장과 시청사 등 다섯 곳에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